안에 54개의 국가가 있었는데 그게 백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. 이 백제국이 이제 소국이 차츰차츰 이제 커지는 겁니다. 근데 백제가 가장 빠르게 이제 발전했어요. 그 이유가 뭐냐? 한강이 있기 때문에. 백제가 강을 제일 많이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백제는 중국으로부터 문화도 받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는 어떻게 보면 고대 한류의 원조는 백제다. 한강을 뺏기는 것이 결국 한강을 뺏기는 것이 백제가 위축되는 그래서 나당연합군이 결국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중에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역사에서 그 이니셔티브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.